지난해 3월 경기 광명시 어느 빈 토지에 광명시 공무원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텅 빈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 합조단 2차 조사에서 광명시와 시흥시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이 20여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한 시민은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도둑심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녹은 녹봉의 줄임말로 녹은 쌀과 기타 곡식을 뜻하고 봉은 배와 비단을 뜻하는데 녹을 먹다라는 말은 벼슬을 하여 조정일을 맡아본다는 말입니다. 현재로는 국민 세금에서 월급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직자의 부패는 사회 불신과 국가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미 41년 전인 1981년에 공직자 윤리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사람은 전체 국민 가운데 3.1%에 불과하지만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에서 서울에 건물을 가진 이는 42.9%에 이릅니다. 또 서울 강남 3구에 건물을 보유한 이는 22.3%나 됐고 2018년 한국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74%였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TI가 발표한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 따르면 한국 부패인식 지수 CPI는 2016년 52위에서 20단계 상승한 32위로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대선 후보 지지율이 초박빙의 살얼음판입니다. 배우자 리스크로 판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에 이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전 대선과는 다르게 유력 대선 주자의 배우자가 공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스럽고 착잡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통화 내용 방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도 검증이 필요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리안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배우자도 검증 대상이라는 응답이 80.2%에 달했습니다. 영부인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지만 요즘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여성 배우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가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 역할을 부여받고 막대한 국가 예산도 배정되는 자리인 만큼 그 비중은 막중합니다. 청와대 직제에도 제2부속 비서관실이라는 대통령 배우자 보좌 기구가 들어 있습니다. 치열한 대선 경쟁 속에서 한 달 뒤에는 우리나라 20대 대통령과 12번째 영부인이 탄생해 부부가 함께 청와대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청와대를 함께 나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지만 배우자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부의 삶은 5년이지만 배우자의 삶은 평생이겠죠. 그래서 부부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고 합니다. 검증 과정에선 대선 후보도 대선 후보 배우자도 드러난 문제와 부족한 점에 대해 국민적 실망과 날카로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역시도 부부로서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함께 안고 가야 합니다. 1974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총격으로 급작스럽게 떠난 영부인을 기리며 단장의 이 슬픔을 어디다 호소하리라는 자작지를 쓰며 사별의 아픔과 애정을 썼고 2002년 4월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는 장인 때문에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라고 아내에 대한 사랑을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이고 영부인이어서 날카로운 검증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일생 함께 하겠다고 혼인 서약을 하고 평생 함께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이미 우리는 대통령 임기 이후 투병 생활하고 사별하는 부부의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루에 300쌍 부부가 남남이 됩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한국 초이혼율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맞아서 지난 12월 26일 혼인한 부부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겪는 어려움에도 주님의 사랑을 성가정에 청한다며 가정을 배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성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거친 바람과 폭풍에 뒤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배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자고 전했습니다. 대선 후보 부부에게도 그리고 모든 부부에게도 만나게 되는 많은 폭풍과 파도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면서 백년 해로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자격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